걔들은 팀몇 개를 경쟁시켜가지고 잘된 작업물만 쓴다. 음원 줄 알고 갔는데 네. 실제로 좀 그렇게 하더라고요. 회사를 다니면서 한 번도 안 쓰게 되는 경우도 있겠네요, 본인의 그림을. 그런 경우가 있죠. 제가 그러고 와. 왔으니까. 에? 한국이랑 진짜로 다른 점 뭐냐면은 그 사람의 등급에 대해서 계속 얘기해요. 1등급부터 13등급까지 이렇게 있는데 계급 같은 느낌이 좀 있네요. 면접이 되게 절차가 까다롭거든요, 길고. 제가 처음에 봤을 때한 6번 정도 봤고. 여섯 번이요? 보고 싶어서 네. 그런가? 그냥? 중국이 더 많이 준다고 들었는데 사실인가요? 텐센트는 지금 공시되어 있는 평균 연봉이 1억 7천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와. 오늘은 포토샵을 키지 않습니다. 그냥 길모님 거 그림 좀 잠깐 보고 있을게요. 나이 그림 너무 좋은 것 같아. 과정 있다, 과정. 과정 보자, 여러분. 와. 자,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어렵게 모셨습니다. 중국이나 외국 취업 관련된 분들은 더 아마 궁금하신 것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길모님이 지브로 씨를 할줄 아셔. 근데 봐봐. 보면은 대포르메가 어느 정도 되어 있는 얼굴이에요. 그러니까 원화가가 할수 있는 3D야, 이거는 딱. 직접 지브로 씨도 이런 식으로 하시고, 크로스파이어도 하셨었구나. 이야, 이펙트마저 멋있어. 제가 제일 좋아하는 캐릭터. 로마 신화의 얼짱을 맡고 있는 우리 아프로디테. 손은 이쁜 거 봐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크래쉬 이주입니다. 오늘은 길모님께서 오랜만에 다시 이곳에 방문을 해 주셨습니다. 반갑게 맞이해 주세요. 와! 안녕하세요. 네, 와. 진짜 아, 오랜만이에요. 진짜, 그러니까요. 얼마 만이죠, 이게? 2년 됐나요? 3년 2년, 됐나요? 2, 3년 된것 같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처음 오신 분들도 있을 수도 있으니까,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전 올해 업계 22년 차였나? 와. 어느 순간 이제 안 세게 됐는데, 네. 여튼. 약간, 나이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는 지금 잘안 세는 것처럼 그런 거랑 비슷한 건가요? 그동안 그림도 그리다가 나중에는 이제 아트일러 관리도 하다가 업계에 계속 유령처럼 살고 있는 뭐라고 합니다. 아, 와. 현재 어떤 일들을 하고 계신지요? 중국에서 작년에 이제 돌아와가지고 작년 중순에 사실 돌아오긴 했어요. 그러면 22년 동안 한 번도 쉬지를 못하신 거예요? 뭐 묶여서 일하는 거 아니니까 아, 그, 뭐, 그렇긴 당연히 하죠. 묶여가서. 그게 사실 그림 그리는 사람들은 좋은 게 네. 일이랑 취미가 같잖아요. 그래서 재밌게 잘 했죠. 혹시 이제 네네. 어떻게 하다가 중국을 가게 되셨는지요? 자기가 지원해서 가신 분들이 잘 없는 것 같고, 보통 한 번씩 연락이 와요. 그걸 바탕으로 지원을 해서 거기서 이제 다시 심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카우트가 네. 아니군요. 그냥 여기에 스카웃이 지원해봐라. 아니에요. 네. 아, 그거구나. 막상 지원해보면 떨어지신 분들도 되게 많고. 제가 그랬었습니다. 아, 그래요? 레디즈였던 것 같아요. 한 8년 전에 와가지고 아 얘들이 날 찾고 있구나 했는데 아 그게 그런 이유군요. 텐센트 같은 경우에는 직원이 4만 명이고, 레디즈도 와. 뭐 규모 사실 잘 모르겠는데, 만 명도 아니 될 거예요. 아, 저 최근에 또뭐 원신이나 이런 회사에도 연락이 왔었거든요. 네네. 그래가지고 아 나를 찾는구나 했는데 그 안에 보니까는 해킹 파일들이 숨어져 있더라고요. 해가지고 아, 이력서 이런 거랑 뭐 계약서 있으니까 그거 압축 풀어봐라 이렇게 했는데 그 안에 해킹 툴이 잔뜩 있었습니다. 중국 게임 회사랑 우리나라 게임 회사의 차이점에 대해서 한번 들으면 되게 좋을 것 같거든요. 가장 큰 차이는 이제 규모가 워낙 있으니까 한국에도 잘 알려진 소문이 있어요. 루머가 아, 어떤 거냐면 네. 걔들은 팀몇 개를 경쟁시켜가지고 잘된 작업물만 쓴다. 루머인 줄 알고 갔는데 네. 실제로 좀 그렇게 하더라고요. 진짜요? 그 네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무튼 그리면은 결국은 그걸 쓰기는 쓰는데. 그죠. 버려지더라도 퀄리티 아. 면에서 이제 그렇게 네. 훌륭하게 할수 있다면은 좀 효율을 좀 약간 희생시키는. 어떻게 보면 좀 되게 대단한 거죠. 그게 규모가 있으니까 할수 있는 거고. 다른 개발팀한테도 막 경쟁을 시킬 때도 있고. 와. 성우팀한테 동시에 같은 일을 줘가지고 제일 잘한 팀걸 쓰겠다 이렇게 되면 이제 사실 100명짜리 팀 4개면은 100명분의 작업물은 쓰고 300명분의 작업물은 버리는 거거든요. 이렇게 해서 퀄리티를 내는 거죠. 지금 사실은 뭐 중국 따라잡혀 하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미 저희를 따라잡고 많이 지나갔거든요. 저는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신 하나로도 사실 증명이 가능하죠. 손오공 나온 게임 뭐죠? 아, 블랙리스 5건이요? 네. 와, 그거 보고 너무 충격받았거든요, 제가 사실. 트레일러는 한 번씩 다들 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블랙리스 우콩이라고. 계속 안 쓰이는 사람은 계속 안 쓰이고 쓰는 사람은 계속 쓰고 결국은 회사를 다니면서 한 번도 안 쓰게 되는 경우도 있겠네요, 본인의 그림을. 그런 경우가
있죠. 제가 그러고 왔으니까. 에? 아, 왜냐면 제가 뭐 못해서 그런 건 아, 아니고, 저는 네네네. 이것도 그럼 제가 그 중국의 회사의 다른 점에 대해서 한번 제가 말씀드리면은, 그 중국은 한국이랑 진짜로 다른 점 뭐냐면은, 그 사람의 등급에 대해서 계속 얘기해요. 그 1등급부터 13등급까지 이렇게 있는데, 13등급이 제일 좋은 거예요. 실제로 정해져 있어요? 프로필을 검색하면은 다 네. 적혀 있어요. 오! 그거를 볼 수가 있어요. 계급 같은 느낌이 좀 있네요. 입사할 때 네네. 제가 이제 12급으로 갔었는데, 아, 아. 12급 누구 오셨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꾸 소개를 하고, 그걸 듣고 막, 놀라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근데 그 대우를 잘 받고 가서 이제 저는 뭐 기분이 좋죠. 좋은데. 12등급, 13등급은 약간 자율성을 줘요. 창의적인 작업이 가능하다 이거예요. 네네. 그래서 네가 알아서 하나의 어떤 비주얼 브랜드를 만들어 봐라 이런 식으로 나쁘게 말하면 방치도 될 수도 있는데 좋게 네네. 말하면 엄청난 자율성을 부여해가지고 한번 이렇게 진행해보라고 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1년 반 정도 되는 기간을 이걸 하다가 왔는데 어떤 분들은 그럼 너 실패하고 왔네 이럴 수도 있는데 사실 저한테 구체적으로 요구한 게 없기 때문에 실패한 거 아니고 네네네. 그 안에 그러신 분들 되게 많아요. 제가 되게 존경하던 분이 거기 한분 계셨는데 그분이 3년 반 동안 쌓아온 그 비주얼들이 되게 독특하고 이쁘거든요. 네. 그걸 바탕으로 게임을 또 시작했어요. 겨우 이제 3년 반 만에 들어가고 했는데 저는 이제 담당했던 기간이 좀 짧으니까 네. 그렇게까지 못하고 나온 거예요. 와, 등급이 있다는 거좀 충격적이긴 하네요. 저도 처음 들어가지고. 그런 양극화가 좀 있다? 대우할 사람들은 엄청나게 대우를 좀 해주고 센터 같은 경우에는 분기마다 평가를 계속해서 이제 우리말로 C를 받으면 3번 연속 받으면 이제 해고예요. 와, 그것도 무섭네요. 네, 무섭죠. 중국어를 공부하고 가셨어요? 중국이 저는 이제 가서 뭔가 한국 사람들이 좀 특별 대우를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한게 한국 사람만 중국어를 할 필요가 없어요. 좀 이상하죠. 한국 네, 사람만요, 유일하게? 왜냐면은 네. 다른 나라 사람들은 이제 통역을 제공을 안 해요. 근데 제가 아는 한에서는 한국 사람한테만 통역을 제공을 하거든요. 팀에 통역을 해주시는 한 분이 있어. 막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하시는 건가요? 보통은 한 명당 한 명씩을 이렇게 명을 주는 식으로 해요. 네. 와, 길모님만 이렇게 통역해주신 분이 계속 따라다니시면서. 이제 밖에서 일 보는 것도 관공서를 간다던가 병원 간다던가 하면은 개인적인 것도 그렇게. 근데 개인적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게그 사람 그게 안 되면 이제 정말 살 그쵸. 수가 하긴, 없으니까. 아, 그렇죠. 다 삶이랑 연관이 되어 있는 부분이니까. 식사하는데도 같이, 식사도 같이 하고, 항상. 아, 그게 되게 신기하다. 네, 뭐 그거는 호의죠, 호의. 그러다 보니까 중국말을 거의 못해요. 저도 마찬가지고. 밖에 나가서 이제 밥 먹는 것도 힘들거든요. 그냥 입맛이 안 맞거나 그러면 어떡해요? 저는 근데 원래 중국 음식을 되게 좋아해가지고. 한국 사람보다 더 고수를 좋아하신다고. 아, 그쵸. 저는 그냥 한 조각씩 퍼먹죠, 그냥. 이렇게, 이렇게. 아, 그 사내 식당 있었나요, 혹시? 일단 한식당 있죠. 규모도 아, 엄청 거기서. 나고. 근데 그 공짜로 주진 않아요. 근데 아, 엄청 오. 싸죠. 아, 한재기님이 질문 있습니다. 길모님 현재 본인의 실력에 만족하신 편인가요? 이거 나중에 물어봐야 될것 같은데. 저는 절대로 못하죠. 아, 저는 가끔씩 자신감이 생기는 경우 있는데, 그리고 이거는 뭐 네. 그림 그리시는 분들이 오히려 작화에 필요한 어떤 그런 연습량이나 이제 지식량에 대해서 간과하거나 오히려 더 여쭤보는 경우가 있는 것 같은데, 아. 제가 여기서 지금 네. 말씀드리는데 평생 안 끝납니다. 아. 공부가 각오하고 하셔야 돼요. 나, 그 네. 프로가 되시면은 그때부터 시작이에요. 겁낼 거 없는 게 재밌으니까 뭐 인생을 따라가는 길고 긴 여정에서 친구처럼 계속 같이 하시면 돼요. 알겠습니다. 아, 한국 사람만 특별 대우 왜 해주는지 혹시. 진짜 네. 특별해서라기보다는 누가 저기 댓글에 쓰셨는데 네. 조선족 해주냐고. 나, 네. 조선족들이 약간 역할이 좀 있어요. 거기 중국에 있는 네네네. 소수민족 중에 많고 그분들이 이제 진출을 많이 해 있고 통역을 구하기가 용이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뭐 아, 그렇구나. 중국에 일본 족 없잖아요. 중국에 네네네. 미국 족 없잖아요. 근데 조선족이 있잖아요. 그리고 네. 제가 봤을 때는 한국 사람들이 거기 가서 이제 항상 듣는 게 뭐냐면은 작화 스킬면 이런 거에서 한국 사람들이 너무 좋대요. 아. 그 일본 스타일은 이제 색채가 되게 강하잖아요. 이게 범용적으로 쓰기가 색채가 너무 강한 거죠. 일본 그림들은. 아, 그리고 미국 네네네네. 쪽은 미국 쪽대로 아, 너무 강하죠. 뭔가 네네네. 너무 실사적이고 어떤 면에서 비호감적이고 아, 그런 네네. 느낌. 한국이 그렇군요. 그 사이에서 밸런스가 굉장히 좋다는 거예요. 아, 그런 그래서. 면에서 이제 한국 아티스트들을 굉장히 이제 탐내고 이런 걸 느껴요, 저는. 그러면은 그 중국으로 이제 면접을 한번 보러 가셨을 거 아니에요? 사가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가신 거잖아요? 아닌가요? 결정된 상태에서 가죠. 아, 결정이 이미 된 상태에서. 처음 면접할 때 비행기 값이랑 호텔 값이 포함된 면접비를 줘요. 그래서 오, 좋네요. 여행 삼아 갈수 있어요. 아, 그때는 코로나 시기가 아니었으니까. 아, 그땐 코로나가 아니었군요. 아, 아니다. 그러고 아, 보니까 그 전해에 한번 네네네. 더 왔었고, 네. 그러고 일하다가 또 와가지고 또간 거예요. 근데 아, 그런. 그때는 코로나라서 다행히 이제 네. 면접을 다 저걸로 했죠. 아, 그, 그, 커스텀으로 했죠. 아, 그런 걸로 온라인으로.
면접이 되게 절차가 까다롭거든요, 길고. 제가 처음에 봤을 때 한 6번 정도 봤고. 6번이요? 네. 어떻게 많이 보지? 보고 싶어서 그냥? 실무진 한 번, 뭐 AD 한 번, 뭐 센터장 한 번,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HR 한 번, 뭐 이렇게 해가지고 6번, 5번 했던 것 같아요. 최근에 사실 알까 싶어가지고 또 봤는데 8번 봤어요. 와, 너무 힘들다. 너무 힘들 것 같은데. 너무 이렇게 네. 과정이 힘들고 한번 하면 한 2주 쉬고 하니까 막 몇 달씩 걸리고 막 면접만 이게 난관이 아니고 국경을 넘기 위해서 서류를 엄청 많이 떼야 돼요. 거기서 포기하시는 분도 많아요. 너무 짜증나서 그게. 그래도 그거를 버티시고 갔다 오셨네요. 그래도 우리가 혹시 잘못 알고 있는 어떤 중국 게임의 선입견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있을까요? 네, 제가 알기로는 그 예를 들어서 뭐 연봉 1억이다 하면은 나중에 그 중국에다 5천만 원을 세금으로 내야 된다 이런 말을 예전에 들은 적이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그게 제일 잘 알려져 있고 게임 관련해서는 대표적으로 어떤 게냐면은 중국이 이제 한국 그 게임들을 일부러 판으로 안 내주고 있다 뭐 이런 게 있는데 사실은 이제 그거는 잘못된 게 게임 관련해서 지금 뭐 거의 안 나오고 있어요. 한국뿐만 아니라 그쵸, 그냥 다른 외국 한국만 배워서 그런 게 아니라 게임 관련해서는 좀 약간 뭔가 미운털이 좀 박힌 게 있어가지고 중국 내에서 어떤 게임도 잘 안 나오고 있습니다. 자기들 것만 그러니까 유통을 하고 서비스를 하려고 하는 거죠? 기존에 유지하던 것만. 기존 유지하던 것만. 중국과 한국의 수익 차이가 더, 중국이 더 많이 준다고 들었는데 사실인가요? 수익 배분 문제인가? 수익 배분 문제면 이것도 제가 봤을 때는 사실인 것 같아요. 왜냐면은 중국 회사가 배분을 되게 잘 해줘요. 텐센트 네디즈가 돈을 많이 벌잖아요. 네네, 엄청 벌죠. 규모를 따져가지고 인력 구성원, 직원 수를 나누면은 우리나라 회사들이 더 많이 벌어요. 텐센트는 직원이 어마어마하잖아요. 아, 그렇죠. 뭐 몇만 명, 4만 명 이렇게 말씀하셨었죠. 네. 텐센트는 지금 공시되어 있는 평균 연봉이 1억 7천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와. 평균 연봉 1억 7천, 1억 평균이. 네, 평균 연봉이에요. 네, 그래서 네. 한국에 있는 어떤 회사보다 높아요, 그 평균 연봉이. 그런 거 보면은 확실히 배분을 공정하게 안 해주고 있는 거죠. 오히려 중국이 오히려 더 그런 부분에 많이 버는 만큼 많이 주는 거죠. 게임이란 건 어차피 거기에 휴먼파에서 나온 건데 거기 휴먼들한테 배분을 안 해주고 있는 거죠. 처음에 질문 주신 그 세금 관련된 거. 한국에서 이제 또 잘못 알려진 것 중에 하나가